대박. 그 사람의 손녀. 조연아. 안녕하세요, 드라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청담국제고등학교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금수저랄까? 다이아수저에 대한 이상한 좀 희한한 드라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청담국제고등학교가 뭔가 이제 얘기들이 될 수 있을 만한 분들인데,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지금 경영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나희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업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과 정착 중인 정다은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이분들이 바로 저도 그런데 이분은 이제 청신국제중학교 나오고 대원외고 나오시고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고 여기 분은 다이랑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선아 예. 선아 예중 예고 그리고 저랑 저보다 한 배씩 이게 네 그래요. 그래서 국제 학교 출신이시고 저희 이제 예중 예고 출신이긴 한데 이 보면서 저희들이 공감하거나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나름 저희도 좀 금수저 학교라고 뭐 불리곤 있어서 네 다 금수저는 아니지만 막 섞여 있거든요. 다이와 함께. 네. 그래서 너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네네. 일단 보고 시작해요. 네. 가외 학생의 집을 갔더니 네. 집이 으리으리한 거죠. 어때요? 좀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국제중을 다닐 때 친구 집을 놀러가본 적은 없어서 뭐 정확히 집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래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친구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것도 아니야? 네,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비가 그래도 다른 학교들보다는 비싼 편이니까. 얼마 정도 하지 않았어? 학교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비까지 하면 대학 등록금 이상 1년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1년? 한 학기?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의 그 같은 기간에 아~ 같은 값이 그래도 그 정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비슷한 느낌이네. 그래서 그 완전히 좀 정말 막 가정학생이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는 적었을 수도 있지만 막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다 으리으리하다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난 이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 평창동에 있잖아. 평창동이 또 평창동 부자 동네 있잖아요. 그 위에. 그래서 평창동 부자 동네 레슨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따라 한번 가봤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방금 나온 그 저택에 들어가더라고. 그 저택에 들어가서 아 집게도 내가 레슨을 못 해봤는데 그 저택 들어가는 것까지만 봤어. 막 같이 배웅해주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예를 들면 뭐 시크릿 가든인가요? 뭐 그런 데나 뭐 의리의리한 저택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앞에까지 가봤다. 그런 이제 기억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거 알아요? 당신 바람 되게 오진 거. 어때요, 이거? 학교 다닐 때 이런. 근데 일단은 되게 영어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긴 하겠다, 원래.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뭐, 많죠. 많긴 한데? 많은데, 저런 모습을 보진 못했어요. 저런 모습을 보진 못했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모습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이상한 친구 취급이 되지 않을까요? 저 여기서 말한 한명그룹이라 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삼성급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어때요? 맞아 우리 저희 학교 다닐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나와서 맞았죠. 이렇게 되게 아 맞다 이게 우리 때랑 다르구나. 그쵸 완전 다르죠. 지금이랑 우리 때랑 다르네. 우리 때 이랬으면 따대기 맞고 끝났죠. 아 진짜? 너희 때랑 또 다른가? 저희 때는 체벌이 없어진 다음이었어요. 진짜요? 요즘엔 좀 이런 많이 있지 않나요? 좀 있을 것 같긴 하죠. 좀 있을 것 같긴 하죠. 우리 때 그런 건 있었어. 학생애가 자고 있었는데 아, 거의 비슷한 느낌이더라. 그 친구한테 이제 영어를 시킨 거지. 근데 걔가 사실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애였어가지고 쭉 읽고 선생님이 발음이 좋네 이러면서 애들도 우와 하고 끝났던 네. 그런 사건 정도만 있었죠. 되게 재밌는 해프닝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없었던 걸로. 아니 뭐 자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근데 자다가 혼났을 때 저렇게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이렇게 하진 않았던 거. 예를 들면 학교에 뭐 대단한 애들 자식들이 있었잖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막 그 뭐 이게 삼성 뭐 재벌 3세다 이 정도로
치면 그 정도는 사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풀면 예원학교 제가 아쉽게도 예원학교 못 다녀서 제가 부산 예중을 나와서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물어봤는데 이름만 되면 누구나 와, 대박 그 사람의 손녀. 아, 손녀도 다녔고 굉장히 많아요. 그 서울예고 예원이 조용진 부회장 있죠? 동생도 다녔고 조연아! 조연아 예원 예고 나왔어요. 네, 조연아 예원 예고 나왔고 이부진도 예고가 나왔을걸? 이부진 동생도 예원 예고 나온 걸로 알고 다 엄마부시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도 있었죠, 대한항공.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앞으로 가면 더 조금씩 썰을 풀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금수저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금수저 아이아스저에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썰을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 컨텐츠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막 웃긴 했잖아요. K1이라든지. 아 뭐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유명한 회사의 대표님의 뭐 자제분이나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이런 정도? 완전 재벌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티를 안 낸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는 모르겠어요. 전개 있었을 뿐이지. 다음 거 볼게요. 이거 나연이가 갈 고등학교 교복 맞죠? 1년 전부터 예약 걸어놨을걸요? 어때요? 교복? 저희는 정확히 성함이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유명한 그래도 한복을 하시는 오! 분이 디자인한 교복이라고. 아 디자인한 교복? 에이 네 그거는 뭐 많죠. 네. 거기 가서 샀던 것 같은데 그 디자인한 분. 아 진짜? 진짜로요? 오 이건 좀 짱이다. 와 이건 좀 다르다. 선화는 어때? 선화는 그냥 뭐 유명 교복 브랜드 아, 일단. 그런데 유명하다, 유명하다. 근데 교복 예쁘기로. 근데 나도 그런, 근데 나도 그런 게 있어.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입학할 때 제 친구 어머니가 어디 양복점? 그러니까 왜냐면 서울예고 남자 교복은 양복이에요. 어, 그냥 검정색깔 정장이어서 거기가 대통령 맞추는 곳이다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어디서 맞췄어? 어. 금수저. 아니, 우리 엄마 거기에서 양복점에서 맞췄어. 서울예고 교복을. 그래서 나중에 서울예고 그 그것만 우리가 따로 해가지고 갖고 꽤 오랫동안 입고 다녔어. 그거 엄마가 왜 버렸는지 엄마가 버리셨어요? 아 내가 그거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입는다고 버려가지고 아 진짜 내 추억 사라졌어. 그래서 바지랑 위에 마이랑 안에 와이셔츠도 다 아마 그쪽에서 했던 걸로. 그게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니까 우리들은 어차피 교복부 연주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 아, 맞아. 실제로 진짜 많이 입고 그러니까 이걸 괜찮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약간 공감됐어. 약간 됐어. 난 금수저 아닌데 공감됐어. It's not to think only in mind. Rather is to feel with your heart, to write with your hand, and to do with your feet. 자 어때? 이거 했어? 면접을 봤냐고? 면접은 당연히 봤지. 어 면접? 우리도 면접 봤어. 실기. 맞아 우리 실기만 봤어. 면접 뭐 어떻게? 청심제 중은 면접은 사실 엄청 어렵게 보는 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체계 자체가 좀 복잡했는데 일단 서류 통과를 하고 나서 면접을 2박 3일이었나 3박 4일 캠프로 봤어요. 그래서 아예 입소를 해서 아침에 뭐 영어 면접 점심 먹고 왔어요. 와 진짜? 저녁 먹고 이제 무슨 휴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무슨 인성교육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뭐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아침에 또 사회 면접, 뭐 점심 먹고 다시 과학 사회 면접? 뭐야? 아 사회 과목마다 면접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날 뭐 영어 토론 면접, 뭐 점심 영어 토론 면접? 면접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면접을 2박 3일 그럼 영어 토론이라 하면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주제를 주어서 토론할게. 그치 그치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뭐, 애들이 잘해? 내 기억으로 1차 서류 전형이 경쟁률이 한 60대1이었다고 근데 거기서 점수를 한 3배수로 뽑아서 2박 3일을 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어쨌든 300명으로 추려진 한 6,000명이 300명으로 추려진 거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했던 거 같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대원외고는 어때? 대원외고는 비교적 간단했죠. 그거보다는 그냥 서류 보고 면접 보고 끝. 면접 때 영어 면접? 아 영어 면접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자기소개 해봐라는 시켰던 거 같기도 하고 명기정 소개 시켰던 거 같기도 하고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어,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지? 없죠. 어, 우리는 그냥 실기. 실기. 실기 끝. 실기 끝인가? 나 실기밖에 안 보는 거. 우리 실기 끝인가? 그냥 공부는 제출하고 맞아. 실기 끝. 저희 비교평가 봤잖아요. 비교평가 우리는 비교평가 시대지. 예약은 보이지 않는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 부모의 자산에 따라 철저하게 급이 나누어지. 아, 이거 좀 너무했다. 이거 먹는 거 아닌데. 이거 안 먹어서 모르는구나. 부인은 좀 그래 너무. 그렇다고 저 치즈가 엄청 비싼 치즈가. 맞아요. 우리 아빠 무정판 산 거 알지? I got your back.
보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치즈. 사실 치즈는 좀 그 입으로 좀 각색한 것 같아. 왜냐면 치즈 나도 이거 처음 먹어봤던 거 나도 기억나는데 처음 먹어봤을 때 이거 만졌을 때 질감이 먹는 질감이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거는 한번 반이라도 쪼개볼 질감이야. 왜냐면 누구나 다 이건 처음 먹어본 경험이잖아요. 학교에서 뭐 아까 미약밥 부장판사다 이러는데 어때? 다들 아버지 부장판사? 근데 나는 저런 대사를 그 청신국제 주민이나 대원회고나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못 들어본 거야. 현실에서 우리 아빠 뭐야 하는 대사를 현실에서 들어본 적은 맞아 없는 것 같아.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 친구들이랑 많은 걸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데 사실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집에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안 하지. 우리 아빠 뭐야 라고 한 순간 쟤는 아마 혼자 다닐 것 같아. 쟤는 혼자 다닐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저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진짜 아까 뭐 말했다시피 무슨 기업의 대표 뭐도 있었고 저도 아까 뭐 말했잖아요. 양궁이라든지 조씨가 뭐 저기 뭐씨가 다 있었고 그 선화일고에는 두 분도 계셨잖아요. 말했으나? 그 말 타셨던 분. 네. 두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네. 그 많아요. 많긴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사실 대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잘 살았던 애구나. 막 포르쉐 끌고 다니고 하니까 알았지. 그리고 그 당시 때 몰랐는데 그 당시 때 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막 디올이 그림 그려져 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지. 그냥 가방인가 보지 했는데 이제 아 그게 디올이었구나. 그게 멋이겠구나. 에르메스였구나를 이제서야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다 몰랐어요.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대원 때 그 엄청난 손녀분이 다니셨는데 그 친구도 되게 티 하나도 안 내고 가방도 뭐 10몇만 원짜리 가방? 그냥 그 정도 가방 메고 다닌다. 우리는 우리 아빠 뭐야 하는 순간 걔는 아마 아닌데 사회성이 부족한 애가 아닌데 근데 오히려 진짜 집안이 엄청나거나 유명하거나 돈이 진짜 많을수록 티를 안 내고 겸손한 그렇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이건 극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한 거야. 주변에 누구 뭐 없었어? 좀 더 얘기해볼... 아! 내가 물어봤네. 내가 또 생각났어. 우리 한 학년 위에 들이요? 엄청난 인물들이 많이 맞아 있었어.